제목 세상을 사는 지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명언 모음. 1. 인생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지속적인 창조의 과정이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조지 버나드 쇼. 2. 지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만으로도 안 된다.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에 참아내면 믿으라. 기쁜 날이 올 것이다. 알렉산드르 푸시킨. 4.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내심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시간의 힘이다. 인내와 시간 앞에선 모든 것이 자리를 찾는다. 레오 톨스토이. 5.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파울로 코엘류. 6. 내 인생의 책에서 너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항상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C.S. 루이스. 7.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윈스턴 처칠. 8. 만약 당신이 이를 통해 위대함을 찾으려 한다면 그 위대함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위대함은 당신이 현재 하는 작은 일에 있어야 한다. 마더 테레사. 9. 인생에서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10. 용기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플라톤. 11. 부와 지위는 잠시뿐인 것.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다. 마하트마 간디. 12.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13. 어두운 밤이 길어도 해는 결국 다시 떠오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라. 에른스트 헤밍웨이. 14.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성공의 기초이다. 에일린 캐디. 15.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소크라테스. 16.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달려 있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하고 균형을 이루었을 때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란 타인이 아닌 자신을 알고 감독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이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낸다면 삶의 모든 순간은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